광주의 대형마트 3개가 앞으로 잇따라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. 광주 북구가 대형마트 건축을 불허했다가 또 패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행 중인 대형마트 소송 3개에서 전부 진셈입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광주 북구가 대형마트 건축 허가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. 법원이 광주 신용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 소송에서 북구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. 우남동 대형마트 소송도 패소한 터라 북구청은 진행 중인 대형마트 소송 3개 모두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도 설령 이게 그 승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여러 가지 영세 서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제 문제를 주장했고. 이곳 광주 신용동 부지에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. 일반 대형마트보다 10%에서 30% 정도 할인폭이 더 커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주변 작은 가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그쪽으로 사람이 거의 이제 반 이상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걱정은 하거든요. 이러다 지역 상권 다 죽는 것 아니냐며 중소상인들은 북구청을 규탄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총량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일정한 그 수가 들어오면 그걸 들어올 수 없게끔 수량 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법이라고 보거든요. 패소가 확정돼 대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서게 되면 광주의 대형마트는 모두 16개로 늘어납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